다덜 편안해지양 제주원 요소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 용역이 본격 추진되었다. 제주도는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오는 12월 20일고장 용역을 실시하는 데양,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 분석과 논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 등 공론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오다. 연구 용역은 전문 연구 분야광 설명회형 토론회 곧은 공론화 분야로 논황 추진됨사. 제주도는 오는 8월 고장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는 셈이다. 제주 소산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202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공모에 소산 관련 기록물 3만 620건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기록물은 소산 관련 재판 자료광, 미군정의 기록, 무장대의 기록 등 화해광 상생에 대한 자료들이오다. 제주도는 다음 달 안이 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양, 이를 후제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는 셈이다. 국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광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16건이 실수다. 제주특별자치도광 제주소산팽화재단이 진실광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온뒤 도외지역 형무소로 끌려간 행방불명된 소산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돌랑 우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지로 알려진 대전 골령골 발굴유해 200여 구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인데요. 올 연말 고장 두 철의 논황 발굴된 유해에 대한 시료 채취광 유전자 감식, 경호고 그동안 도의 행불인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열 결과강 대조함원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오다. 제주도 등은 대전 형무소 수감자 명단을 토대로 서삼 희생자 298명이 집단 학살된 후에 대전 골령골에 묻힌 걸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되엄신대양, 경원한 은행의 영업 시간도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이 종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고장이라 하신 뒤 영업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고장 1시간 단축되어 나서다. 요 후루기 김광수 금융산업소형자협의회장이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고장 종전치룩 되돌리게 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주만 금융노조 측은 실내 마스크 해제에 맞춰 바로 영업 시간을 전위 추록 되돌리는 건 애려움이 시제 넘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는 했다. 제주도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범 당시 출자한 개인 주식 매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3년 동안 주식 매입을 진행하였은 뒤 안전고장 신청을 하지 못한 주주들이 이실 걸로 반해 올리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가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경호고 매입률을 높이재 논한 자택 방문광 안내문 발송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 매입 사업을 홍보하겠고 람사. 올리 상반기 신청은 25일부터 6월 16일 고장인데양, 폴구정한 사람들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들에 들어보면 알아질 거랜 고람사.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시 3도 3차광, 서귀포시 월평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햄스타. 특히 3도 3차 국민임대주택 38제곱미터형은 52.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번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보증금의 50%도 지원하였다. 제주개발공사는 신청한 세대 구성원에 대한 주택 소유 여부광, 소득광 자산터를 확인하여 4월 말쯤 당첨자를 발표한 후에 5월부터 계약광 입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란 거랍니다. 옛날에는 각자다시면 집못 지었자. 네, 뭐라고요? 각자다시면 집을 못 지었자. 각단은 계단이란 뜻 아닌가요? 각단은 나무 기둥이란 뜻 아닌가요? 제주어 각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길이가 짧은 띠를 말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계단이나 또는
나무기 등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제주어 각단에 해당하는 대응 표준어는 없는 셈입니다. 각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가 짧은 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센 지붕 덮고고 이 각단은 줄 놓는 거라 띠는 지붕 덮고 각단은 집줄 놓는 거야. 아니면 각단하고 센은 같은 정맥이야. 각단하고 띠는 같은 정맥이야. 곧 같은 종류라 하는 뜻입니다. 다만 길이가 길고 짧고 하는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왜 각단이라고 하나요? 각단이라고 하는 그것은 다음처럼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새밭을 일굴 때면 한 15년 정도 하면 그 길이가 아주 긴데 점점점 오래되면 그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짧은 것을 각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집신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옛날의 신이 한 종인 집신을 제주 사람들은 초신 그랬습니다. 풀로 만들었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서귀포시가 읍면 지역에 전기버스를 추가로 배치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대 설치하긴 고람수다. 이번이 배치되는 전기버스는 18인승 석대로 현재 충전기가 설치되어 계신 토평동 공영버스 차고지에서 남원광 서귀포 방향 노선들에 투입한된 고람수다. 경호곡 대전광 안덕지역 안내는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제 전기버스를 구입하여 운영허캔 고람수다. 서귀포시는 이루 후제도 성산광 표선지역으로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랜 고람수다. 너문의 제주공항의 항공교통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곧는 걸 보난 너문의 제주공항 하늘지를 이용한 항공기는 17만 7천여 대로 전년보다 7%가량이 늘어났다. 전국 공항별 비교에서도 인천공항에 이어 2위를 초지하였신디양 국토부는 방역정책이 변경되멍 하늘지를 회복되었제너멍 항공교통량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 담땡 고람스다. 삼촌들 들어봅대감 도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 풍년을 기원하는 2023년 개묘년 탐나국 입춘꾼 놀이가 4년 만에 대면으로 돌아왔다. 이번 축제는 성안이 들썩 관덕정 꽃마중을 주제로 하여 2월 2일부터 4일까지 제주 목가나와 관덕정을 중심으로 2일날엔 거리굿, 3일날엔 열림굿, 4일날엔 입춘굿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4일에는 10시부터 4시까지 삼촌들 지루할 틈 없게 먹거리 마당형, 입춘 장터, 또 시민 참여 체험 마당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들 입춘국수 아시지? 입춘국수 꼭 드시러 꼭 오십서에.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축제인 만큼 볼거리형, 즐길거리형, 하형 준비해시니까요. 우리 가족들이형, 손지들 꼭 손씨 먹은 애 놀러들 오십서에.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으십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오크다 편안들 러십사에.